네, 지난 주말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소식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는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 금리 움직임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 등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은 최근에 수급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핫하죠. 반도체나 패키지 기판 관련 중소형주들이 상승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따라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못 오른 종목, TLB라는 종목입니다. TLB는 메모리 모듈 PCB와 SSD 모듈 PCB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고 경쟁사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심텍과 코리아 서킷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서버용 DRAM과 데스크탑 및 태블릿 PC 수요 증가 등으로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TLB 같은 경우는 DDR5 전환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이 DDR5 수혜주로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만 TLB는 다소 이제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TLB가 개발한 DDR5 DRAM용 PCB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버 및 PC의 DDR5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DDR5 DRAM에 대한 신규와 교체 수요로 인해서 TLB의 DDR5용 PCB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DDR5는 DDR4 대비 가격 프리미엄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는 TLB의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 약 20에서 30%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DDR5 적용 시 빠른 속도와 저전력, 성능 개선 효과로 인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DDR4에서 DDR5로 전환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실적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TLB는 전공정 및 후공정 반도체 검사 장비의 PCB 부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유니테스트 그리고 TSE와 일부 비상장 기업들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용 PCB 산업 내에서 일부 제조사들의 수율과 기술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TLB의 점유율 확대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용 PCB는 메모리 및 SSD용 PCB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매출 증대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향후 그 영향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100에서 150억 정도 수준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내년은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용 PCB 사업으로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실적 예상 기준으로서는 PER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던 DDR5 관련 주식들이 지금 현재 급등세가 나타났고 신고가 나타나는 점에서 TLB는 여전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종고점 5만 2천 원까지, 손절가는 3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형 기판 제조업체 TLB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2천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경기 민감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위주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결국은 인플레 관련된 급등 우려 그리고 일부 이제 유럽이라든지 코로나 대유행 재발 불안감에 따라서 주요국 증시에 상단을 저해하면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서 코로나 대유행이 재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국내도 다소 좀 리스크 요인 내지는 부담 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소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재성 재료에 의해서 달러와 강세가 다소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 3천선 안착을 상당히 실패하게 만드는 모습인데 결국은 달러와 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원화 강세로 돌아서야만이 시장은 다시 올라갈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초점은 지수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주문에서 최근에 메타버스나 NFT 그리고 게임주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좋고요. 또한 지옥과 관련된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도 게임 미디어, 인터넷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아직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2차 전지주도 아직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한 기마추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부분은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 또한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주까지도 반도체 섹터가 하단을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마 빠지는 것도 좀 어렵고 올라가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에서 종목별 차별화 증세가 역시 나타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고 반도체 지수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환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돌아선다면 일부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들에 대한 바텀 피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시가총액 대형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도 온기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수에 대한 하락폭보다는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증세가 다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